미디어 무대를 꽉 채워주는 어떻게 보면 뭐 오브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군중으로서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출님께서 처음에 그냥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할 테고 그게 캐릭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반에 연출님께서 뭐 약간 엉덩이를 흔들어라. 골반을 흔들어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셨을 때는 아 내가 조금 더 이 캐릭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성향을 좀 더 강하게 가지는 사람이어야겠다 라는 정도만 설정을 해서 이하준이 메디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거를 모른 척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메디아를 도왔을 것 같아요. 이하준이 정말 나쁘잖아요. 이하준한테 복수를 하지만 아이한테는 할 수 없게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여자가 하나 품으면 결혼을 시켜야겠다. 원작이 원래 크리스토스 여인들이라고 구성되어 있고요. 원래 이제 코로스라는 역할은 그리스피드에서 어떤 주인공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그다음에 인물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다음에 인물의 분신이 되어준다거나 그다음에 내적 갈등을 뭐 표현한다거나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저희 극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메디아의 관람 포인트는 사실 이혜영 선배님입니다. 동의! 네. 진짜 이혜영에 의한, 이혜영을 위한 이혜영은 메디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물론 이제 저희 메디아 팀 자체가 워낙 분위기도 좋고 팀워크가 좋아서 저희의 뭐 끈끈한 팀워크를 볼 수 있는 그것도 관람 포인트지 않을까요? 메디아 화이팅!